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스터디 상담이었다면 2부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예.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정도의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KB 동부제철. 아, KG 동부제철 사셨어요? 네. 아, 그래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500원은 50%인데 그게 위에서 사갖고 추가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50%가 된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제가 상담을 잘해드려야겠네요. 네. 요새 겁이 나니까 또 아, 며칠 전에 네. 또 조금 팔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 이거 어떻게 돼요? 어, 이 철강 쪽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 KG 네. 동부제철은 지금 TV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있잖아요. 지금 이데일리 TV 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도 그 계열사예요. KG 그 아~ 그룹의 이데일리 TV가 계열사예요. 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여요. 아, 근데 이런 네. 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들어갔는데 예, 내려오니까는. 실적이 되게 좋아요, 올해. 2분기도 아~ 마찬가지고. 근데 철강업체들은 중국의 리스크 때문에 예, 최근에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돼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무겁잖아요. 이렇게 덩치가 네, 있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야겠지만 네. 이 회사의 실적이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좋냐 안 좋냐 좋아요. 하반기 실적도 아,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뭐 기술적 분석 플러스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재무적인 부분인 거죠. 네, 작년 대비 얼마만큼 실적이 받쳐주냐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25,000원까지. 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조정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긴 상승과 긴 하락이 이어져요. 그게 동상동조라 그래요. 네. 이 중심을 놓고 똑같은 움직임이 펼쳐져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TV 보고 계시죠? 네. 여기 가장 빡 이렇게 가운데 중간 가장 많이 올랐을 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이렇게 그어 놓으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를 보면 요 가격 여기를 딱 놓는 거예요. 요 가격하고 이쪽 사이클을 보면 요기하고 여기를 딱 놓으면 거의 비슷한 모습대로 흘러가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떨어지는 길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네. 동상동조라 그래요. 이렇게 중간을 놓았을 때 모양들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쪽 어깨를 잡아주는 내용, 뭐 헤드앤숄더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 이쪽 오른쪽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이런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예요. 네. 그래서 시간을 주면 이 그 매수 깎여 가지고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더는 사지 마시고 시장이 좀 빠지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요새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오더니. 네, 가격에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또 놀기 때문에 어떻게 또 네. 조금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 팔지 마요. 아유, 그래서 지금 전화 드려보고 네네. 지금 손해가 크거든요. 네, 괜찮아요. 내려오니까 겁나서 또 팔고 이러다가. 아, 그러셨구나. 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 드려보고 통화가 되면. 네. 팔지 마세요. 안 팔고 이제 지키려고. 네, 좀 더 지켜보세요. 네, 네, 좀 더 들고 있다가 아유, 네. 목표가 일단 1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금요일날 계기 팔았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유니포 테크놀로지에. 아, 매수가 비중은요? 45,270원인데. 아, 그래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아저씨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 듣고 산 지가 엄청 오래돼서 작년 12월쯤 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빠져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 해야 되는지. 아니요,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빠질 거예요. 그럼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예. 안 조금 돼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흐름이 바뀐 종목이에요. 소부장 쪽이 네. 소부장 관련주들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네. 그쪽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주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흐름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소부장도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작년에 큰 빅사이클, 사이클을 만났다가 지금은 다운사이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밑으로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사진 가격이 네. 사는 가격 자리대는 아니에요. 이게 4만 원대에서 선조를 했어야 돼요. 바꿔야 돼, 종목 교체를. 근데 그걸 잘 모르셔서. 4만 원에 그분이 올라오면 분들하게 4만 원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4만 원대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 아니. 이거 언제 사셨어요, 혹시요? 작년에요. 네, 작년 12월에 샀는데 5만 원, 3천 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올라갔다가 네 떨어졌다가 4월 떨어졌었대요. 네, 4월 달에도 4만 5천 원이 딱 안 갔고 4만 4천 원대 네. 왔었구나. 고기 자리까지 왔었구나. 네.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언저리 자리거든요. 거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또 꺾여 있는 자리라 잘 모르셔가지고 네. 얘는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2만 5천 원? 2만 5천 원도 깨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더 빠져요. 지금 사면 안 돼요. 그럼 뭐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네. 예. 그럼 한 2만 5천 원 정도면은 주가 매수하면 됩니까? 아니 하지 마요. 저는 되게 안 좋아 보여요 이 종목.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돈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잘 네. 봐주세요. 예. 얘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계세요? 뭐 시간은 뭐 올라갔지만 지금 시간은 네, 올라갈 수,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팔고 다른 걸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5천 원을 만약에 지킨다라고 했을 때 2만 네. 5천 원 잡고 올라갈 때 이렇게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2만 5천 원 라인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 2만 5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 네. 그럼 2만 5천 원에 그때 예, 그때 한번. 우리가 시장 상황을 보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할 건지 아닌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죠? 저는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갖다 팔고 다른 거 사면 또 손해 보실 거잖아요. 아, 네. 맞지 좀... 않을까요? 그 손해가 네. 큰데 또 다른 거 사면 또 손해를 보세요. 시장이 안 좋기 네. 때문에. 그래서 흘러가는 거 내비두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만 5천 원까지 보여요. 근데 이 회사가 나쁜 게 회사가 아니라 시간을 주면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최소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만 5천 원짜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때 전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에 서울 반도체 매수가구 비중은요? 21,500원에 20%요. 아, 좀 많이 밀렸네요. 그죠? 네. 참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가 서울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걸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아, 팔지 마세요. 바닥 라인이라 아, 네, 이런 종목들은 리바운딩이 들어올 때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요새 네. 계속 내려가니까 너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네. 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 되게 안 좋을 때 이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뭐가 들어왔었냐면 반등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기술적 반등, 여기서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 여기서도 기술적 반등. 이 가격에 오면 거의 다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안 좋더라도 그러면 이 가격이 왔잖아요. 네. 그럼 이 가격에서 반등이 들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하면 2만 5천 원, 2만 3천 원, 2만 2천 원까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요. 요 위 언저리까지. 그러니까 손에 안 보고 팔 수 있는 자리라 굳이 여기서 팔지 마세요. 조금 더 힘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러면 얼마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예? 아, 얼마 정도 가격 얼마 19,000원. 정도까지 기다리면 19,000원? 19,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거기서 좀 더 사도 돼요. 아, 그래요? 19,000원 되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맥시노 믹스. 최근에 요즘 매수가구 비중은요?
32,800원에 10%예요. 32,800원에? 네네.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까요? 팔지 말까요? 여쭤봐야죠. 그래서 전화드린 거예요. 기다려보려고요. 그럼 제가 팔지 말라고 하면 팔지 않을 거고 팔으라고 네. 팔 거예요? 네. 왜요? 믿으니까요. 아, 잘 믿으세요? 아, 그래요? 제가 잘 봐줘야겠네.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단기적인 관점을 보세요? 장기적인 관점을 보세요? 상품에 따라 저도 시작한 지 많지는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저도 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 길게 그냥 제가 길게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잘 몰라서 전화드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신 이유는 예. 뭐예요? 괜찮은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예. 이 종목 올라온 확률이 되게 큰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신용 물량이 많아요. 예, 신용이 많다는 건 빚을 얻어갖고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 예. 이게 신용을 볼 때 우리가 거기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신용의 물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평균 베이스가 신용의 그 적정 가치를 봤을 때 그 총 금액을 봤을 때 10조가 넘질 않았었어요. 그 전에 10조 예, 예. 이상 그 뭐 8조, 뭐 9조, 뭐 10조, 뭐 10조만 넘어가면 물량이 되게 크다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예. 어디까지 지금 현재까지 24조의 신용 물량들이 있어요. 평균이 베이스가 10조였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냥 신용 물량들이. 근데 작년에 유동성,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신용 물량이 엄청 많이 급증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에 속해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신용이라는 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언젠간 갚아야 돼요. 변제를 해야 되는 금액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확 밀린 거예요. 잘 가다가. 쭉 밀렸잖아요, 이거. 이게 바로 그 물량이에요. 근데 이 물량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예. 3만 5천 원 잡으면 3만 5천 원 팔면 돼요. 3만 5천 원이요? 네, 그때 되면 확 팔아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살 때는 이런 신용 물량이 예.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야 돼. 지금은 신용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특히 코스닥에 신용 물량 많은 것들은 장중에 변동성이 있어요. 9시에 반대 네네. 매매, 10시에 CFD 계좌 반대 매매, 그 다음에 2시에 스탁론 매매, 3시에 그 다음날에 반대 매매 될 걸 팔아요. 그래서 장중에 이 시간 따라서 막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막 장중에 급락이 나오는 것들은 그 상환 스케줄이 있어요. 9시 딱 되면 동시호가에 신용 물량들이 나오고 10시 되면 뭐가 되냐면 스탁 CFD 계좌라고 있어요. 그 레버리지가 되게 큰 계좌들이 그때 반대 매매가 나오고 2시에 되면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다음에 3시가 되면 그 다음날 신용을 변제하지 않으면 반대 매매 통보가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최근에 특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신용 물량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때 되면 파세요. 네네.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네네. 한번 올라가는 일이 커요. 네 그렇게 네.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트입니다. 네, 저희까지 모두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KT요. 아, KT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27,000원에요. 15%. 27,000원. 그래도 수익 중이신데요? 네, 아니, 이제 정별로 올라서서 더 네. 올라가겠다. 근데 35,000원까지 가서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네. 욕심을 냈더니. 네. 점점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서 요즘은 되게 5G가 좋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는데 네. 지금 역별 들어 쓴 건 잘 몰라서요. 팔아야 되나요? 네, 맞아요. 팔는 게 나아요. 3천장이 역별이라 아, 그렇구나. 단기 조정이에요. 네, 단기 조정인데 센 조정이에요. 이게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이라 해서 얘가 어디까지 빠지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잣대를 대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라운드 돌리냐라는 것들, 이게 저점 찍고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어디까지 빠졌다가 돌릴 수 있냐라고 하는 피벗이라고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린 구간. 이 되돌린 구간이거든요. 24%, 36%, 55% 여기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종목은 3천장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이 머리가 세 개잖아요. 네네. 이 머리가 하나, 여기가 둘, 세 개. 머리 세 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세 개. 들었는데. 예, 그 얘기 보면 머리를 세 개를 통과를 못하면 밑으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수익 있을 때 팔고 좀 더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장이 네. 지금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팔아야지. 그때도 금연은 팔았거든요. 일부 좀 팔고. 잘하셨어요. 또 팔아버리세요. 네. 그냥. 지금은 네, 수익 났을 때 방망이를 짧게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요. 방망이를 길게 갖고 가면 안 되고 짧게 짧게 치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반등은 좀 해도 오지 않죠. 화요일 날 저빠지 조금 해도 오지 않죠. 원래 우리가 딱 이렇게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그 판단이 틀리더라도 내 판단할 수 있는 사람과 판단할 수 없는 사람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약 손실이라도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팔라고 마음 먹었으면 네네. 위로 팔리는 게 아니라 밑으로 팔아버려야 돼요. 어차피 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네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주식에 이미 있어서. 5원, 10원 수익을 더 날라가다가 나중에는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손해보고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라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빨리 파는 게 나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좀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 네. 전화 주셨어요? 아, 예, 파세코요. 파세코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구 비중은요? 예, 19,250원에 30%요. 직접 사셨어요? 예. 최근에 사셨어요? 예, 한 달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 전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예, 예. 아,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죠? 파세코라는 거? 네, 저 여름에는 창문형도 네, 하고, 에어컨. 네. 네, 저 겨울에는 난로도 좀 한다르고. 예, 맞아요. 예. 계절 그래서, 테마라고 그러거든요. 예, 계절 테마.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건, 올라가는 그 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계절. 뭐 겨울에 한번 쭉 올랐다가 1월, 2월 달 크게 올랐다가 또 7, 8월 달에 한번 또 오르고 또 겨울 예. 되면 또 한번 움직이고. 이 계절 테마예요. 아, 실적도 저는, 괜찮고 나쁘질 않는데 이런 종목은 예. 계절에 영향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많이 더우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추우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예. 겨울에는 좀 난열 그런 기구 만드는 그 제품 만드는 회사가 좀 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유가 그래요? 급등과 천연가스 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아마 이쪽 전열 제품 쪽에서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바닥에서 그래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되게 커요. 예. 막 그 왜 그러냐면 호가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잡아주는 물량들이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 종목 네.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네. 좀 적더라고요. 예, 적어요. 딱 이렇게 보면 알죠. 거래를 보면 딱 보이거든요. 이 유통 물량이 많다 적다라는 거는 네. 예, 이런 평상시 때 거래량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호가가 예. 없어요. 호가가 이런 종목들은 호가가 예. 많이 이렇게 받쳐주는. 매수 매도 호가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파도 훅 밀려요. 조금만 사도 훅 올라갔다 훅 빠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목표가를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 23,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아, 위에 그러다가, 저항대거든요. 머리 저항대. 그러다가 한번 끊어줬다가 또 냉중에 뭐 부정 전에 한번 또 사면 괜찮아요? 네, 끊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불안하고 시장이 네. 안 좋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방망이 짧게 짧게 치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게 더 좋아요. 아, 시장을 더 조정을 네. 준다고 생각했을 때 네. 우리가 그 반등에 들어올 때 짧게 짧게 치고 가요. 왜 그러면 시장 빠질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보여요. 근데 주식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저기 그 한 종목은 더 물어볼 수 없죠. 지금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려요. 네, 떨려요. 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 사셨어요? 예. 이거 정치 테마인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한번 멘트님께서 추석 전후로 매도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디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후로 너무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원래 이런 종목 그래요. 근데 또 월요일, 금요일 날 반등 들어왔잖아요. 네. 정말 잘 팔아야 돼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얼마세요? 39,500원에 60%예요. 아, 예. 39,500원에요? 네. 아유, 그래서 오늘만 기다렸는데 어떻게 채택이 돼서 오늘 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봐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타임 놓치면 어려워요. 아, 예, 이제 정치 테마는 이제 끝물이라고 끝나는 그 테마의 위치에 있어요.
이게 후보자분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한 번 더 움직여요. 그래서 금요일 날 움직였던 건데요. 네. 예, 잘 팔아야 돼요. 정말 이거 타임 놓치면 진짜 손해 많이 봐요. 그렇게 그래서 걸어놔야 되는데 얼마쯤에 걸어놔야 될지. 저는 35,000원대? 아, 예. 그때 오면 한 번 더 있거든요. 이번 마지막 파동이라고 봐요, 저는. 예, 35,000원대. 10월, 예, 10월 중에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 저는 그렇게 35,000원에 걸어놓을까요? 예, 손해 안 보고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인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그 범위까지 왔어요, 이제. 기존에는 그럼요. 기대감 때문에 한 번씩 올라, 시간을 줘도 올라가는데요. 네. 이제는 그 기대감보다는 얼마만큼 빨리 소멸되느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많이 빠져요. 정지타면은. 아, 무서워요. 지난번에 막 툭툭 떨어지는데 기증은 많고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죠. 예. 무섭게 흔들죠. 그러니까 무섭게 떨어진 거는 무섭게 한번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35,000원 위에 되면 파세요. 35,000원이요? 네. 39,500원인데 어차피 손절이 이건 대응하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훅 올라갔다 훅 빠지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빠지거든요. 올라갈 때도 무섭게 한번 올라가요. 그러니까 35,000원 위에부터 준비를 하고 매도 준비를 하셔서 그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그때까지 봐주면 되겠는데 오늘 통화하고 또 이제 통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시세는 막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5,000원 위에서 되면 파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35,000원 위에. 네,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꼭 파세요. 아, 예. 막 손해 보시더라도 아마, 잘 팔지 네. 못하면 진짜 손해 많이 봐요, 이런 종목은. 이번에 뚝뚝 떨어지니까 잠도 못 자고 진짜 불안했어요. 다음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같은 거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마음 편하게 주식할 수 있는데 이런 정치 테마 같은 건 우리가 손대기엔 너무 어려워요. 잠깐 먹는다고 들어갔다가요. 물려서 이렇게 계속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오래 식사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런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체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맞아요. 우리가 주식할 때는 좀 오래 좀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아우, 만천이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잘 파시기 바래요. 네. 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대한지분 19만 1,500원. 아, 대한지분 사셨어요? 매수 예. 네, 10주 15%입니다. 아, 그렇죠.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냥 테레비 보고 샀는데 사고 나서 자꾸 떨어지네요. 아, 그래요. 테레비 보고 살 때, 테레비 보고 살 때 있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꼭 한 주 먼저 사보세요. 예. 한 주 먼저 사고 이 흐름을 본 다음에 그때 이 흐름을 보고 사는 게 나아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잠깐은 방송할 때는 올라가요, 주가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고 사니까 움직여요. 예. 근데 예. 그 다음날 다 빠져요. 거의 빠질 확률이 더 크니까 내가 종목을 잘 못 보고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일단 한 줄 사가지고 며칠 동안 흐름을 보면 돼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대한제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 예. 뭐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업황도 나쁘지 않고 먹거리 의식주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져가면 손해 안 봐요. 근데 너무 가격이 높은 곳에서 사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따라갔기 때문에 막 올라갈 때 사신 거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올라갈 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한 주씩 사놓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며칠 움직이는지 보고, 그때 사면 돼요. TV에서 추천해준다고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다도 다 맞지는 않아요. 왜 틀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한 주씩 사놓고 지켜보면 돼요. 근데 한 주 사놓고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지겠죠?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 주 정도 사놓고 흐름을 보고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져가도 감사합니다. 돼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홀딩 하시면 돼요. 밀리더라도 홀딩. 이 17만 원 넘어가면, 17만 5천 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17만 원. 17만 5천 원 넘어가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경동제약이요. 경동제약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15% 11,500원.
아, 그래요? 직접 샀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직접 샀습니다. 아, 잘 보시는데? 아, 자꾸 차 사고 나서 떨어지길래요. 떨어진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시나? 아, 그래요?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안 좋아요. 이 종목은 아, 네. 조만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왜 그럴까요? 예. 아시잖아. 모르세요? 아니, 알면서 바닥에서, 저한테 전화하신 네. 거잖아요. 아, 바닥에서 샀긴 샀는데 네. 저 움직이지 않다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그, 네. 저 불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잘 보시는데 자리는? 아, 그러세요? 그 자리는 맥자매예요. 뭐 자꾸 물어보세요, 아시면서. 예. 이거 아시잖아, 이거. 예, 이 자리는 다시 박스권 만든 자리라 예. 엊그제 거래가 시그널이에요. 아, 이게 예, 거래가 딱 들어왔을 바닥 라인에서 매매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이런 자리가 좋아요. 서 있는 자리보다는 시장이 예. 안 좋잖아요. 예, 예. 그땐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횡보를 박스를 많이 잡은 이게 이 바닥을 날바닥이래요. 날바닥. 아. 날바닥이라 뜻은 뭐냐면 주가가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해서 날바닥이라 그래요. 아, 긴 시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짝만 붙어도 푹 튀고 올라가요. 엊그제처럼. 근데 예. 엊그제 거래가 싹 들어왔죠. 그다음에 예. 이틀 동안 눌렸잖아요. 예. 물량 테스트 한 거예요. 이 아. 위에 물량이 얼마만 있는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걸 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테스트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틀 동안 거래가 없이 밀렸잖아요. 그다음에서 또 예, 박스권을 예. 잡았어요. 이 종목 화요일에 예.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예, 최근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훨씤 더 불안하지 않아요. 예, 예. 가져가 보세요. 생각은 13,0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쭉 홀딩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덕분에 공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네. 그죠? 공부 안 하면 주식 안 해야 돼.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저 원유골딩스요. 원유골딩스 하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6,700원에 30%요. 공부 잘 열심히 안 하네. 아니, 산 지 좀 오래돼서. 네? 산 지 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공부 안 한 건데, 이건? 네, 예전에 사가지고. 예전에 산 거. 이제 지금은 안 살 거죠? 네. 이제 아니까 안 살 거잖아요. 네. 모르면 네. 이렇게 산다고요. 꺾인 자리는 사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자리는, 네. 얘기했지만, 이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가총액을 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사는 게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만 원 밑에 있는 종목을 많이 사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뭐 50만원, 60만원짜리 못 사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1000원짜리 때, 2000원, 3000원 이런 종목을 많이 사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뭐 50만원짜리 네, 뭐 살 수 없잖아요, 개인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코스닥.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을 많이 사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코스닥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네. 거래소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려면 시가총액이 큰 거 가지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걸 기업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네. 조그만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기업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좋아요. 근데 아까 그 자리는 꺾인 자리예요.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네, 거꾸로 웃는 모양이 아닌. 네, 맞아요. 꺾여졌잖아요, 이렇게. 꺾인다는 네. 거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네. 내리막길을 갔다가 다시 오르막길 가잖아요. 그럼 네. 내리막길이 꺾이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오르막길로 추세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네. 조금만 더 가져가야 돼요. 조금만 더 조정이 끝나야 돼요. 네. 네. 그렇다고 손절하지 마세요. 가격 위치가 높은 건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대략 4,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도 팔지 마요. 알겠습니다. 왜요? 그나마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 원익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홀딩. 그래도 5,000원, 6,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공부하라는데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지? 라는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면 다음 주 수요일날 8시에 제가 그 강연회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그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연의 안내 보고 올게요.
뿅 하고 나타났네요. 종목들 뿅뿅 올라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화 계속 이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한세실업이고요. 2만 4천원에 15%인데 네. 매도 시점을 놓칠까봐 걱정돼서요. 아, 한세실업 잘 사셨네요. 아이고, 멘토님 상담하실 때 네. 난 보고 네. 이 종목 괜찮다 그러면 얼른 집어삼킵니다. 아, 맞아요. 좋아요. 저번에 현대일렉트릭도 네. 그래서 조금 이익 봤어요. 아, 그래 다행이다. 이 자리는 되게 좋아요. 예. 조금 더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예, 근데 매도 글쎄 가져가는데 네. 매도 시점을 놓칠까 봐 걱정돼서요. 아, 일단 목표 3만 원 잡으세요. 아, 예. 이번에 다운 사이클에도 업 사이클이라 의식주 관련주는 되게 좋아요. 우리가 예. 이제 앞으로 더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입고 예. 먹고 그다음에 잠자는 곳. 이런 거 의식주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놀자주. 이런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네. 왜 그러냐면 그 유가 그다음에 중국의 전력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식주 관련주들이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중에서 네. 섬유 의료복 이쪽도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얘는 다운사이클보다 업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요? 네,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계속 움직일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네. 2만 6천 원 매달려고. 아, 근데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하면 팔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 불안하는 거는 아니, 제가 괜찮으면 아니 멘토님 말씀 믿고 3만 원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시장이라는 게 매일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3만 원까지 보는데 그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통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잖아. 예,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중간에 만약에 아까 2만 6천 원대까지 왔는데 불안하다 그러면 얼른 팔아버리세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면 반이라도 팔 수 있잖아요. 네, 그래 팔고 나니까 현대일렉트릭도 이익을 봤는데 네. 팔고 나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편하게 내 거 아니구나. 아, 여기까지구나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거 네, 따라가려고 그래. 하지 말고, 아, 수익, 손실 안 나고, 수익이 내서 팔았으니까, 아, 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거 막 놓쳤다고 막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큰 손실이 올 수 있으니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렇게 네,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유, 네, 김원구 멘트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주셨을까요? 네,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사셨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43,700원 20%요. 좀 밀렸네요, 그죠? 아, 내가 욕심을 냈어요. 저기 53,0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알아요. 네, 6만원 어쩌고 저쩌고 TV에서 그러는 바람에 욕심내다 지금 쫄딱 망했네. 아, 그래요? 네. 왜 망했어요?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더 내려간 종목도 많은데. 벌다가 못 벌고 손해 보니까 야구르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정말. 주식을 잘하려면 네네. 항상 즐겁게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네, 화낸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인상을 쓴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화나면 네. 화낼수록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일진 네. 다이아 같은 경우는 뭘로 움직여요? 수소로 움직여요. 네. 수소 관련주로 움직이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수소 관련차, 전기차들은 꼭 네. 계절 테마 정책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최근에 네. 수소 관련 뉴스가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 정책 쪽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 네. 다음에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근데 뭐 네. 망했다 막 이러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 팔면 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약올랐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많이 약올랐어요. 그러면 그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이기면 약올르지 않지 않을까요? 아,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네. 편하게 네.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실적 네. 좋고 모멘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네.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이번에 네, 다시 네. 한번 5만 5천원 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5만 5천원이요? 네, 그 언저리까지는 볼 수 있어요. 박스권 아, 네. 하단,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다시 레벨업 단위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반등이 들어올 때 좀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힘내고 5만 5천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근데 의사님 저기 조금 더 사면은 안 되겠죠? 아, 안 돼요. 안 되죠? 네, 하지 마. 왜 그러냐면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가장 좋은 거는 현금.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현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나중에 저점을 잡고 시장이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사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면서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어차피 시장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돈만 있으면 네. 꼭 또 다시 또 다른 걸 또 잡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직. 그거는 틀렸어, 그러나. 그거는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네. 내가 힘든 과정을 겪어봐야 다시는 안 해요. 그 과정을 제가 겪지 네.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그렇더라고요. 선생님 말 잘 들으면 나한테 성공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잖아요. 성적도 올리는데 말 잡는 네. 친구하고 말 안 들은 친구하고 결과는 성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아유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유, 가봤기 네. 때문에 네, 네.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만 5천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한국전자금융이고요. 네, 한국전자금융. 네. 7,700원에 10%입니다. 그래요?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필요하죠. 아, 그래요? 네. 제 말이 다 맞나요? 확률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전화 수도 없이 했는데 오늘 처음 됐거든요.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예. 네. 이런 종목은 테마로 많이 움직여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나 뭐 키오스트, 그다음에 자동화기기 뭐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뭐 디지털 화폐 나왔을 때 한 번 더 움직이고 뭐 이런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테마 종목이라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8,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왜 그러면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기업의 번드메탈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로 움직여요. 이슈에 네. 따라 움직여요. 근데 네.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팔아서 손해볼 필요 없어요. 이 종목은 다시 네. 올라갈 거예요. 아, 네. 빠질 때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무섭죠. 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거래량이 무서운 거예요. 네.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한 번 산 종목은 계속 사요. 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외국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 나갔다 그러면 이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사고 있는 사람이 많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 필요 없어요. 근데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요. 네. 이게 탄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게 공을 네. 빵 힘입고 치면 올라갈 때 팍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힘이끔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 빨리 치를 수 있으니까 지금 팔지 마세요. 바닥이에요. 조금만 추매 더 하지 마요. 추매 하지 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우리가 틀렸어. 사는 시점이 틀렸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단가를 네. 계속 낮춰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 갖고 와서 계속 그렇게 사요. 저도 네. 옛날에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단가를 낮추면 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돈을 어디다 다 갖고 와요. 막 대출 받아서 갖고 오고 주변에서 꿔가서 갖고 오고 막 그 방법들을 계속해요. 하지 마요. 알겠죠? 네. 그러면 혹시 네. 이렇게 상담 들어보면 전화 걸어 나가지고 얼마에 이렇게 얘는 오래 걸려요. 그만하고. 예, 아니에요. 6천원 넘어가야 돼요. 6천원 넘어가. 6,500원 넘어가야 그때 걸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 지금 당분간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네. 그 6,500원 되면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지금 내수가 지금 팔지 마세요. 좀만 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동화기업. 동화기업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고 비중은요? 77,400원에 20%입니다. 아, 그래요? 아, 수익 많이 나셨는데.
나이 나는데 막 뭐 방송에서 보면 한 10만 원까지 간다고 그래서 아, 가겠습니까? 네, 10만 원까지 간다고. 예. 지금 매도 할까요? 저는 매도할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게 우리가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2차전지 관련주들 예. 뭐 최근에 많이 움직였다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소재 쪽에 많이 움직였어요. 뭐 전고체나 응급체, 양극체 이쪽에 많이 움직였고. 근데 저는 지론이 그래요.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네. 떨어지는 거 보고 NC 소프트 떨어지는 거 보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지금 시장 대비 많이, 시장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저는 팔 것 같긴 해요. 네. 왜 그래? 10만 원이 라운드 피겨라. 시가총액으로 매도해야 되거든요. 요 자리는 신의 영역이라 그래요. 이 위쪽이 얼마만큼 네. 열려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이런 그 잣대가 없어요. 그러면 흔히들 팔 때는 이제 시가총액 매매 1조, 2조 라운드, 그다음에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공단위가 계속 많이 있는 뭐 이 10만 원짜리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못 올라가면 밀려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아, 이 수익이 많이 챙겼을 때 수익을 네. 가져와야 내 수익인 거죠. 지금 수익이 아니세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팔았을 때 내가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만이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진행 과정인 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혹시 그 LG 생활건강 최근에 보셨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못 보셨죠? 네. 한번 보 지금 TV 보세요, 어르신?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무섭게 빠지죠? 이렇게 봐봐요. 무섭게 빠졌죠? 170만 원 찍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빠져 있어요. 정말 무섭게 빠지죠? 네. 이 종목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매도 의견 드릴게요.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예, 예.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참겨요. 예.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예, 안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KI 테크놀로지요. 아, SKI? 예, 아이 테크놀로지. 매스크하고 비중은요? 20만 3천은 20%야. 아, 이거 단기로 들어가신 거죠? 아니,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게 단기 매매로 하시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장기로 가져가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 장기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저는 반대인데. 저는 반대. 아, 반대요. 장기로 가는 건 반대입니까? 예, 반대요. 예.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에 걸릴 수 있거든요. 2차 전지가 나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멘텀도 많고.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주가가 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다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아, 예. 횡보하고 이제 조종인 거잖아요. 큰 예. 상승을 냈잖아요. 이게 1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큰 상승을 냈죠. 그 다음에 예. 횡보했잖아요. 네. 행보라는 것들은 위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그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네. 근데 이 자리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도 얘기했지만 이 단기로 본 겁니까 장기로 본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단기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시장. 네, 시장. 네. 네,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시장이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밑으로 빠졌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가 훨씬 더 좋고 중장기적인 면을 보였을 때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우리가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까 이걸 네. 보면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이건 장기적인 포맷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시장을 믹싱을 했을 때 이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보면 어떻습니까? 1년 정도 제가 얼마 벌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걸 내가 그 능력이 없어요. 그걸 맞춰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1년 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냥 성의 없이 상담을 했다면 그냥 24만 원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할 건데 제가 양심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을 믹싱을 했을 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1, 2년 동안 시장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우리가 막 1,500까지 찍었다가 3,200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은 시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면 이 종목도 떨어져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특히 대형주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기 보기보다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매도 단기 매매를 하고 기다렸다가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본다면 좀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쌌을 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한번 매수할 때는 고가하고 저가에서 한 중간 정도 왔으니까 사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이 중간은 이 23원의 중간 15만 원, 16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역배열 속에서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DBI텍이요. 아예. 높아요 가격이.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떠세요? 예, 62,000원에 한 13%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참. 단타로 잠깐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가 사고 단짝 움직였다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아이고. 실적도 좋고 반도체들이 다 좋았었잖아요. 네네. 이게 삼성전자가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네네. 주가라는 거는 실적의 영향도 있겠지만 미래의 모멘텀을 더 많이 생각해요.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그래서 3분기가 좋은데 4분기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떨어져요. 돈을 잘 벗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을 해요. 주식가라는 것들은. 네네. 그래서 좋았을 때 피크치. 그 프라이스의 피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 더 좋아야 될 거거든요. 근데 내년에 좋을 수 있는 변수가 좋아 안 좋을 수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잣대를 볼 때 기준을 볼 때 어떻게 봐서 이게 팔아야 되냐 사내야 되는 것들은 기존에 흘러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꺾였어요. 꺾였어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떡해요? 저라면 저는 팔 것 같아요. 지금 팔아요? 저는 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날 문 열면 이게 반등이 들어와도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큰다면 저는 떨어지는 확률 쪽에 리스크를 해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그냥 저는 화요일에 다 팔 거예요. 그냥? 예, 네, 시가에 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다음 주도 시장이 만만치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보다는 수급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시장의 영향을 이 종목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도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석 달 만에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시간이 없어서. 네. 예, GS 글로벌 2810원에 20%요. 이거 사셨어요? 예, 샀어요. 직접 샀어요? 예, 직접이요. 이거 잘하네요. 주식 잘하시는 분인데 왜 전화했지? 아니요, 전혀 못하는데 한 3개월 동안 이게 전문가님이 그때 한번 GS 글로벌을 하는 거를 이 방송을 하루도 안 빼놓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로도 막 보고 하는데 그때 전문가님이 4,000원, 4,500원 보라 했는데. 네, 맞아요. 예, 그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 팔아버려야 되는데. 예, 좋아요, 이 종. 팔지 마요. 아, 팔지 말아요. 예, 그러면... 이 종목 갖고 있으면 돼요. 거래가 또 들어왔잖아요. 최근에 확 움직였잖아요. 예. 움직일 때 진짜 세게 움직이잖아요. 예. 이쪽으로 더 열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석탄 이슈 때문에 이쪽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럼 어느 정도에서 매도하면 될까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아,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네, 그래서 그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아, 그리고, 하나만 저기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그전에 동량을 제가 종목 상담을 들었는데 전문가님이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거 수익만 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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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시간이 훌딱 가버렸네요. 좀 시간이 짧은 것 같네요. 많은 분들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도 시장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현금 보유, 현금 있는 분들은 종목을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더 관망하는 전략을 짜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